네, 안녕하십니까.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전공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하여튼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만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파일이 있어요. 그걸 이제 환자분들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분량이 좀 많아서 쭉 녹화를 할 텐데 너무 길어지면 몇 편으로 이렇게 잘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역사, 통풍의 역사, 뭐 통풍이라는 언어의 역사, 그리고 통풍 관련 질환의 상태, 증상, 진단. 진단이 좀 길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의사용으로 나온 진단이기도 해서 어떤 환자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목록,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약은 어떤 종류들이 있고 그런 약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의사항 설명드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다 보니까 가끔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우는 수술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되는가, 그런 거, 수술의 효과, 그리고 좀 감별해야 될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통풍이잖아요. 한자에서, 우리 아시아권은 한자에서 유래된 거고, 아플 때 그 통증의 통, 바람풍이잖아요.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이제 아프다, 그런 의미에서 통풍이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통자도 아플 통자고, 풍자도 이게 이제 질환을 의미하는 풍입니다. 우리가 중풍, 뭐, 그렇잖아요. 중풍, 뭐, 바람이 심각하게 바람이 분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풍은 이제 질환을 의미하는 풍이거든요. 그래서 통풍은 내부 아픈 질환, 뭐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가우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다 보면 이제 설명드렸고, 한 유전하고는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처음에 진료를 보러 오시면, 아직 통풍으로 진단이 안 됐는데 환자분이 증상이 통풍하고 좀 비슷해, 만성 통풍 결절하고 좀 비슷해, 그러면 우리가 환자분 보호자분들,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님 중에 혹시 통풍을 앓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요. 왜냐면 유전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한 20-30%. 그래서 이게 유전인 경우에는 그냥 여기 보내,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근데 통풍은 한번 통증이 생기면 되게 아프거든요. 발작이 생기면 그걸 통풍 발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무섭죠. 그래서 약을 구찬트라도 약을 먹으면서 조절을 하는 거고, 약 안 드시는 분들은 체중 조절, 운동, 식생활 조절, 그런 걸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단 어느 정도는 통풍과 관련이, 아니, 유전하고 관련이 있고요. 역사를 보시면 포다그라라고 돼 있네. 이게 사실은 13세기 이전에 모든 서적에서, 서양의 서적에서 사용됐던 발에서 생긴 통풍 증상을 나타내는 용어였었어요. 13세기 이전에. 근데 이게 이 서양에서의 통풍 용어 가우트죠. 이 가우트, 이거 나온 거는 이제 13세기, 14세기 돼서 이제 나왔는데, 이 가우트라는 의미하고 포다그라는 의미를 비교해 보면, 가우트는 라틴어의 물방울 가트. 우리가 그 우리 수액 달아놓잖아요. 수액 달아놓으면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죠. 10가트, 20가트, 30가트, 뭐 이렇게 속도를 뜻합니다. 1가트는 뭐 1분에 한 방울 떨어지는 거고, 10가트는 1분에 10방울 떨어지는 거고, 60가트는 1분에 60방울 떨어지는 건데, 그 가트, 그 물방울에서 유래돼서요, 체액의 불균형으로 인해 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물방울 형태로 관절에 떨어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용어가 이제 1200년경에 13세기죠 처음 사용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통풍을 의미하는 단어로 가우트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전에 이제 포다그라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러다가 1848년, 그러니까 통풍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어요. 웬 물방울? 그게 이제 가우트긴 하지만, 1848년에 알프레드가 혈액 속의 요산이 과다하게 축적이 돼서 발생하는 질병이 통풍이다, 가우트다 라고 이제 통풍의 원인과 발병 기전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 가우트가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에서 지금 다 비슷하게 가우트, 가우트, 제가 이거를 잘 못 읽습니다만 이따가 같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어가 비슷하게 이제 쓰인 거죠. 다만 이제 포다그라는 이제 아직도 발에서 발생한 통풍을 의미하는 단어로 아직도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의 통풍 용어 가우트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사용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나 중국에서도 통풍이라는 거는 그 옛날 한 옛날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역사 인류가 생긴 예로 쭉 있었던 질환이 통풍인데, 잠깐 뭐 딴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 옛날에는 그래도 좀 덜 있다가 이게 이제 황제의 통증, 귀족 통증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는 좀 덜 했다가 뭐 우리가 고대 중세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먹고 살기 힘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일반인들은 그런 세대,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 옛날에는. 근데 그 옛날에도 황제나 아니면 귀족들은 예를 들어서 식민지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소작 중고에서 뭐 쌀, 밀 뭐 그런 거 다 걷어들이고 고기 얻어들이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먹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차고 넘치게 고기 뭐 단백질 뭐 그리고 그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뭐지 곡류 또는 그런 곡류로 빚은 알코올 음료, 그죠? 양주, 그죠? 그런 거, 그런 것들을 귀족들은 즐겨 먹었죠. 고기뿐만 아니라 고기. 근데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풍이라는 게 뭐예요? 술, 뭐 생선, 조개, 고기, 기름진 거, 고담배 그런 거에서, 그런 곳에 퓨린이 많은 음식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서 생긴 게 통풍이잖아요. 그냥 비만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런 운동 잘하고 잘 안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통증이니 귀족병이니 그런 게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게 한번 걸리면 운동, 식생활 조절, 엄격한 식생활 조절과 꾸준한 운동, 체중 조절을 해야 이게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런 분들은 이걸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왜? 이래야지. 언제 내가 운동하고 그리고 뭘 골라 먹고 그래요.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이제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 내가 통풍에 걸렸어. 그러면 내가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그럼 운동이나 할까? 먹을 게 많은데 야 저거는 통풍에 좀 안 좋대. 그러면 딴 거 먹지 뭐. 먹을 게 많으니까 뭐 굳이 안 먹어도. 그래서 귀족들은 또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 할 수 있고, 자기가 체중 조절 하고 싶은 체중 조절 할 수 있고, 음식도 가려 먹을 수 있고, 그런 삶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또 황제병, 귀족병,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잠깐 사이드로 넘어갔었는데 어쨌든 통풍이란 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양에서는 그렇고, 하여튼 동양에서는 옛날에는 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런 통풍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보니까 슬라이드 통풍이라는 이 글자, 이 두 글자는 사실은
일본에서는 1862년에 일본 최초의 그 영일 번역사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사전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거기에 서양에서 쓰는 가오트는 일본 말로 통풍, 일본 언어로 통풍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다음에 그전에도 이제 통풍으로 의미하는 여러 단어가 있었죠. 근데 1898년에 외과 의사 곤도라는 사람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일본 외과학 계지에 통풍성 관절염 1예 보고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 통풍, 한자로 이렇게 통풍,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이 통풍이 유럽에서의 가우트, 지금 현재 통풍을 의미하는 의학적인 용어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사용하기 시작된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고요. 이게 중국에서는 사실은 통풍과 유사한 그 오래전부터 통풍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통풍 유사 증상을 호칭하는 비병, 역절풍, 백호풍, 통풍이 19세기 말에 이제 혼용돼서 사용이 되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통풍이라는 용어는 이 한자로 통, 나쁠 그 통에다가 바람풍을 의미하는 이 통풍이라는 한자는 실질적으로 13세기 때 주진영이라는 사람이 격치 여론에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풍이란 대개 혈이 열을 받아 끓어오르게 된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걷거나 습한 곳에 서 있거나 부채바람으로 서늘하게 하거나 누워서 바람을 맞게 되면 차가운 기운이 침범하여 열한 혈이 한 차가워져서 탁해지고 응체되어 통증을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제 현재 의학으로 풀이하면 통풍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그 통풍이 그 통풍.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게 통풍이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쓰이기는 이때 쓰였는데, 13세기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통풍과 유사한 증상을 통풍이라는 글자로 표시한 건이 주진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비병, 역절풍, 백호풍, 통풍이라는 말이 다 혼합해서 쓰였었어요. 그래서 쓰였다가, 잠시만요. 아이고. 쓰였다가, 1844년에, 좀 근대화되고 그러면서, 이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의 어떤 용어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질환을 이런 식으로 진화를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세 글자로 번역을 했는데 제일 앞에는 원인, 중간 글자는 발병 양상, 제일 뒷글자는 발병 부위, 이렇게 세 글자를. 그래서 가우트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주풍각이라고 중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한자로. 주는 술, 술주자잖아요. 그 풍은 이제 우리가 질병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발병 양상, 풍. 그리고 각은 다리각, 다리각자잖아요. 각에서 술 때문에 풍, 질병이 생기는데 어디에? 발에. 술 때문에 풍이 발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풍각이라는 용어를 1844년에 처음 썼는데, 사실은 조금 뭐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1908년에 중국어 번역 사전에 처음으로 가우트는 통풍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이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청일 전쟁이 1894년 95년에서 이제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고 일본에 패한 이유가 뭐예요? 일본은 서양 문물을 좀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네덜란드 화란, 그죠? 화란 맞나? 네덜란드에서.
총포도 많이 받아들이고 빨리. 그래서 이제 중국이 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젊은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그거를 배우려고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넘어가서 서양 문물을 많이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의학 용어도 먼저 일본이 서양 의학 용어를 일본 한자로, 그 당시도 일본도 이제 한자를 썼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식 한자죠. 그거를 이제 중국사로 유학생들이 이제 중국식 한자를 다시 재번역해서 나온 그 시기에 가오트도 통풍으로 번역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중국, 일본이 이제 먼저 번역을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도 쓰고 있는 겁니다. 통풍이라는 용어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통풍에 대한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넘어가 봅니다.